양주 땅에 사는 정씨 집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그 집 어린 계집종에게 씌어 수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말하는 기륭화복은 모두 들어맞았고 어디 감춰진 물건도 쉽게 찾아내곤 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는 늙은 앵무새 소리처럼 컸고 낮에는 공중에 떠 있다가 밤에는 대들보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종은 무엇이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 동네에 대대로 이름난 벼슬아치 집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여주인이 귀한 비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집 여종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무수히 매질을 하자 그 여종이 괴로워하며 귀신에게 달려와 비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귀신은 비녀가 있는 곳은 알지만 여종에게 말해주기는 어렵다며 주인이 직접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종이 돌아가 들은 대로 고하니 여주인이 직접 정시집을 찾아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내가 비녀 있는 곳은 알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입을 열면 그대가 얼마나 창피스럽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주인은 어이없는 듯 피식 웃다가 재차 비녀가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쉽게 대답을 하지 않자 결국 화가 난 여주인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이라며 잘 맞춘다는 말은 헛소문이었다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여종은 제발 비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셔서 자신의 허물을 벗겨달라고 싹싹 빌며 간청하였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귀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그대는 이웃에 사는 아무개와 함께 당나무 밭에 들어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비녀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빠져버렸지. 아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여주인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은 이웃에 사는 자와 은근히 정을 통하였고 그날도 당나무 밭에서 시시덕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말에 도둑누명을 쓴 여종은 한시름을 놓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나무 밭으로 가보았더니 문제의 비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정씨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일이 있어 물어보니 노비 돌쇠가 훔쳐서 방에 숨겨두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돌쇠는 낯빛이 달라지더니 귀신 씨인 여종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고 여종을 때리려는 순간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모두들 당황하여 모여들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돌쇠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수염이 긴 사나이가 나타나 내 머리를 잡아채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소. 이 말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나이를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던 귀신이 그 정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집안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 그러려니 여겨오던 식구들도 그 일이 있은 뒤에는 두려워하며 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씨 집안 중에 높은 벼슬을 한 정구와 정부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집을 방문하자 귀신이 황급히 달아났다가 두 형제가 가고 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식구들은 의논하여 두 형제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온 식구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자 귀신이 씌인 어린 계집종을 불렀습니다. 계집종은 허탈한 듯 앉아 있었는데 귀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할 말이 있어 왔으니 피하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며 점잖게 말하자 잠시 후 공중에서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제가 사람과 귀신은 그 있는 곳이 서로 다른 법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귀신은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이 집안에 복을 더하도록 힘썼습니다.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러가라니 너무하십니다. 라며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형제가 더욱 단호하게 떠나라고 호통치자 귀신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점차 작아지더니 사라져버렸고 이후로 정씨 집안에서 더 이상 귀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